전세대출이 앞으로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검토사항들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면 금융당국에 대한 그 검토사항을 보면은 집주인들의 상환 능력을 평가를 해서 어떤 신용을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그 도입을 한다라는 건데요. 대출 실행할 때 평가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요소들을 보면은 집주인들의 신용 등급, 그리고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 체납 이력들, 그리고 선수의 대출에 대한 그 여부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겠죠. 그러면은 사실 임대시장이라는 곳 안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자금 여력들이 있는 그 집주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시장에는 안정성들은 찾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밀렸거나 선순위 대출이 있다라는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그 전세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규제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 대출에 대한 규모는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이런 위험도가 있는 곳에서부터 좀 멀어지기 때문에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은 억제가 되겠죠. 대출에 대한 규모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억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금융당국의 목표라면은 그 목표는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세대출에 대한 그 잔액의 현황을 보면 현재 한 190조 정도가 돼요. 향후에 한 200조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이게 2012년에는 한 23조 정도 됐었고, 2016년 이후에 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다가 2019년도에는 100조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대출에 대한 그 비중이 커진 거죠. 그리고 전세대출이 이렇게 그 대출을 통해서 세입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전세대출을 통해서 뭐 그 전세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갭투자에 악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정비중 같은 경우도 전세대출의 대출금의 한80% 정도를 보증을 해줬었는데 이 부분도 80%에서 낮추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대출에 대한 규모도 줄고 가계 부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전세에 대한 보증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낮아지면 갭투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대출 증가된 금액들을 보면은 이런 이유를 통해서 2012년 23조 원에서 앞으로는 한 200조 원이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보면 갭투자에 대한 그 감소, 가계대출 안정화, 전세 사기 방지, 이런 것들은 효과로 보여지고요. 부작용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전세 공급에 대한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전세 가격 상승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부작용까지도 같이 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한 번의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그 변화를 가져오면서 시장에 좀 내성을 좀 키우고, 적응력을 키워주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봐야겠죠. 이런 검토 사항을 가지고 규제가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겠냐라는 것들도 봐야 되겠죠. 자,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뭐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이런 것들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 갭투자에 대한 그 억제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어떤 이 갭투자에 대한 억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대출에 대한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요 공급에 대한 그런 법칙으로 통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투자를 하는 그 갭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을 내놓는 건데, 그럼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축소는 이 수요 공급이 좀 어렵게 이루어지고, 그런 어려운 그런 수요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왜냐면은 전세를 아직까지도 선호를 하는 그런
한국의 그 임대 시장 안에서는 그 전세에 대한 그 임차인 수요들이 좀 몰려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압력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하고, 이런 그 공급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게 규제에 대한 그 부작용으로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세 공급의 능력이 줄어든다는 건 전세 물량이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 시장에서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가격 상승을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전세 대출이 갭 투자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보면은 갭 투자라는 게 임대인의 전세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잖아요. 그런 그 투자 방식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그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세 대출 감소로 투자 수요가 감소된다. 그래서 투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억제 가능성은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에 대한 그 불균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한다든지, 그 임대인들의 상환 능력이 높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그런 전세 시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임대인들 신용평가를 하고, 그리고 전세 사기에 대한 그 깡통 방지 효과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돌려주지 못한다라면 임대인들이, 다수의 임대인들이, 리스크 있는 임대인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투기 억제,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그 안정화, 리스크 관리, 임차인들의 피해 방지,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보증 축소, 대출 감소.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금액 자체를 줄이게 된다면 뭐랄까 보증금 관련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임차인들이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이 축소가 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에 대한 규모를 축소를 한다. 전세 시장의 규모를 축소를 시킨다라는 거죠. 오히려 시장에서 매매 시장하고 전월세 시장 중에서 월세 시장만 이제 점점 부피가 커지게 된다라면 전세 시장이라는 이 시장이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출 접근성이 축소가 되면서 전세 수요는 감소가 될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금융당국에서 보면 전세대출할 때 임대인한테 신용도를 강화하고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하면 갭투자도 줄어들고 가계부채도 줄이고 그리고 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겠지만 수요 공급 법칙으로 인해서 동시에 전세 물량이 감소를 하면서 전세 가격 상승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임대 시장의 변화, 그다음 대출 시장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단기적으로는 임차인하고 임대인들이 대응하는 그런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임대 시장의 대응력을 좀 키우면서 투자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전략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경제.